자, 야당의 어떤 후보들 논란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관 기자, 일단 경기 수원 정해 출마한 민주당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 연일 총국 정선을 전국을 좀 강타하고 있어요. 좀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안부와 관련한 좀 부적절한 발언, 그리고 교사 시절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발언,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서 유족들에게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당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화여대 초대 총장에 대한 발언도 큰 논란이 됐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미군 정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 그 미군 장교들한테 성상납시키고 그랬잖아. 네, 이 여러 논란에 김 후보 측은 앞뒤 맥락 없이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이 된 것이다라면서 발언의 근거로 삼았다는 논문까지 제시를 했는데요. 실제 그 논문에는 김 후보 측이 언급한 이 성상납 등의 내용은 명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김 후보가 좀 표현을 왜곡했다, 이런 비판에 휩싸였습니다. 이화여대도 법적 대응할 방침이고요. 논란이 커지자 김 후보 어제 자신의 발언으로 불편함을 느꼈을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사과했습니다. 네. 진 의원님, 일단은 민주당 선대위가 사과 공고를 어젯밤에 했고, 김 후보가 또 SNS에 장문의 사과를 올렸는데, 좀 잦아들 것 같지 않은 분위기예요. 커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저그 김준혁 후보 아까 그 말씀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연구 논문을 인용했다고 하는데, 정작 연구 논문 내는 또 그런 그 직설적인 내용이 없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분이 역사학자라 그러면서 역사적 사실에 바탕한 이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역사적 사실의 진위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이화여대도 그렇고, 박정희 전 대통령 유가족 쪽에도 그렇고, 이거는 명예훼손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도 있지만, 사실을 적시해도 그거는 명예훼손일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아마 민주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것 같긴 한데, 곤혹스러우면서 한편 선거가 뭐한 일주일가량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으로 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면 버틸 수 있다, 대세에 지장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민주당이 공당으로서 저런 후보를 내놓은 거 자체도 정말 저는 무책임하고요. 후보의 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알려진 이후에도 계속 한석 아쉬워서 끌고 가는 저그 행태도 저는 공당으로서 정말 국민께 그 무책임한 그런 판단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조성호 부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민주당은 버티면 된다, 뭐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일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선거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악영향을 끼칠까 당에서는 좀 걱정하지 않나요? 우려하지 않나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저게 역사학자로서일 때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거거든요. 저 부분에 관해서 지금 이른바 낭낭클럽이라는 건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낭낭클럽 총재가 김할란 이제 초대 이화여대 네. 총장이 아닙니까? 근데 그 낭낭클럽의 활동 내용에 대해서 미국의 CIC 보고서, 그러니까 미국의 방첩부대 보고서입니다. 방첩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이제 고급 접대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매춘 또는 유사 매춘에 그게 그 이용됐다라는 측면으로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원래 뭐 우리가 이분이 지금 처음 얘기한 것도 아니고, 95년도에 중앙일보가 특종 단독으로 낸 이후에 많은 언론에서 다뤘던 주제이고요. 그 이후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많이 묘사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로 김수임 씨라고, 이제 이른바 한국형 마탈이라고 불렸던 분이 있죠. 그분이 저기 뭐 미군 대령하고 이제 그런 그 사실혼 관계를 맺고 동거를 하는 동안에 또 다른 남성과의 교제, 뭐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비밀을 누설하는 네, 너무 문제, 깊숙하게 예, 들어가지 그리고 않더라고요. 예, 비밀을 누설하는 문제, 그걸로 나중에 간첩죄로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나오는 역사적인 문제를 역사학자로서 얘기한 부분인데, 저게 만약에 현실 정치인이 저렇게 너무 성급하게 저런 표현을 썼다고 하면 문제가 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때는 현실 정치인일 때가 아니고 역사학자로서 자기가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견해를 밝힌 건데, 저것까지 막말이다 문제 삼게 되면 어떻게 그러면 역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증이나 비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당시 김할란 총재라든가 모윤숙 부총재의 그 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그래서 각 모교에서 그 동상을 끌어내리겠다라는 그런 학생들의 시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네. 그 비판이 아닌 그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다, 해서는 안 되는 막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한동훈 위원장이 김준혁 후보를 강하게 좀 질타한 부분이 있는데 이 얘기 듣고 얘기에 다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쓰레기 같은 말을 쏟아내고 있는 김준혁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대생들을 성장납시켰다. 뭐 이런 얘기 됐죠? 제가 말하기도 말하고 나서도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요. 서영교, 인재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안규정, 최민희 이런 사람들. 박은정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조국당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이대 출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정치인들입니다. 그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그거 괜찮습니까? 그거 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까? 특히 서영교 의원 이대 총학생회장이라는 거 그동안에 계속 앞세우면서 정치해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거의 유일한 정치적 자산 아니었습니까? 거기서 운동권이었다는 게 자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모교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모욕을 받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자, 한동훈 위원장은 이대 출신 어떤 야권 인사들은 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광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역사적 사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 때는 이 내용은 역사적 사실에 허구가 가미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김준혁 후보는 역사학자인데 거기에 자신의 견해를 붙여서 사실이 아닌데 그걸 완전히 사실로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학자적 양심을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한 입신양명의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점에서 현실 정치인으로 변신한 이상 이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